예언하신 말씀이요. 목적을 구별해야지. 저기 뒤에 저희 말씀 담소 나오시는 분들 요거 전진대회 끝나고 또 더 말씀하기로 하시고요. 잠깐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민족의 홍익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 전진 대회를 우리 민주운동 진영이 결집한 국회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본부 주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족운동 진영의 행사 프로젝트답게 한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지키신 민족 선열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아, 모두 이렇게 저기 예의들이 바르십니다. 자, 한민족의 혼과 정체성을 지키신 민족 선열들에 대한 묵념! 바로 우선 그 오늘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 추진본부의 전진대회를 하기까지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빌미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론이 대두되고 고조됐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의 상황까지 앞에까지 직면이 됐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016년 10월 남한 민족운동 진영이 통일 광복 민족회의 주도로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본부 약칭 핵민본 결성과 한민족 홍익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을 구상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17년 4월 민족 언론 한타임스를 중심으로 핵민본의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 서명운동이 1차 정화됐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노동당 창건 75주년 군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미국의 선제 공격론에 맞서서 북한 역시 선제 공격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현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 대비책으로 킬 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역시 언명하고 나섰습니다. 2022년 9월 8일 지난달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의적 위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아 법령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제도화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미국, 북한, 남한 간 선제 공격론이 발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극단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음력 개천절인 오늘 핵민부는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홍익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 전진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진대회를 기해서 가자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로 범민족 서명운동 등 북핵 평화해법의 구현을 위한 활동이 본격 착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지분들께서 비록 소수의 불과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 민족 진영이 이른바 대중적인 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권 정치 세력들에 비해서 사실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른바 공중전인데 여론전,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그런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앙 언론을 비롯해서 전국 언론사 1600여 곳에 오늘의 행사를 보도자료로 행사 끝난 후 바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활동 경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박정구 핵민부 대표께서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선언문을 공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민족 홍익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의 주제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 단기 4355년 음력 10월 3일 오늘 개천절 우리는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 추진본부 핵민본은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민족운동 진영을 대표해 8천만 한민족의 이름으로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을 세상을 향해 선언하고 하늘에 고한다. 한반도 내 선제 공격 멈춰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민족의 명운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눈 부릅뜨고 직시한다. 그 바람은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을 의지해 북한과 남한 모두에 의해 엄존하고 있는 선제 공격론이요. 그 등불은 한민족의 미래다. 지난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론이 한반도를 엄습했고 6년이 지난 지금 그 위험성은 극으로 치닫는 현실이다. 미국에 이어 남한 내에서도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인 올해 1월 1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선열 후보가 북한의 공격 대비책으로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없다며 선제 공격론을 언명하고 나섰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그 태세를 강고히 하는 양상이다. 북한 또한 지난 2020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총서기가 어떤 세력이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선제 공격론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9월 8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남한을 겨냥한 핵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법령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아예 제도로 못 박았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느 한쪽의 상대에 대한 선제 공격의 현실적 결과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전쟁이다.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당연히 응전, 남한은 미국과 묶여 돌아가니 한반도 전면전, 그 최종 결과는 한반도의 초토화, 한민족의 괴멸이다. 기후인가? 핵전쟁이 아닌 재래전만으로도 폐허가 되다시피 할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시대 과연 한민족의 대도는 무엇일까? 한민족이 한반도 땅에서 한데 어우러져 무한한 평화의 꽃을 피우고 세상을 향해 인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맞이할 수 있을까? 가자!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사적으로 저지해야만 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한민족 최대의 위협은 한반도 전쟁임을 확인하면서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을 천명한다.
첫 번째,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다. 이 방향은 장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사실상 유일무이한 선택이다. 원칙적으로 미국 또는 남한 또는 북한의 선제 공격에 따른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론은 북한 핵을 조준하고 있다. 북한 핵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혈맹, 피로 맺어진 동맹 관계라고 하는 남한이 북한 핵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북한 핵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다. 북한으로선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도 떨치고 비록 공동일지라도 핵을 보유하면서 체제 보장도 담보할 수 있다. 남한으로선 미국 이상으로 북한 핵으로 인한 불안감도 떨치고 전면적으로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는 국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물론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에 대한 현실적 세법은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목숨 걸고 핵 보유를 국가 노선으로 붙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상책도 아니고 하책도 아닌 무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고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무책도 못되는 사전에도 없는 망책일 뿐이다.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는 장기적으로 아니 항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세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반도를 겨냥한 수 없는 외침이 횡행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땅을 생존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민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방어하는 독자 생존력을 갖추는 것이 맞는다. 북한의 핵 개발과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시킬 수 없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한민족이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를 통해 마침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항구적 미래를 열 하늘이 주신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남북한의 일국가 이체제 3정부 구축,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두 번째는 남북한 일국가 이체제 제3부 3정부 구축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현재와 같이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한민족 통일 체제로 가자는 방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각기 내치를 관할하는 정부를 갖고 한민족 전체를 대표해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관할하는 통일 조직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체계를 뒷받침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뿌리혼을 품은 홍익통일을 일궈낸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연합 내지 연방제 개념은 한민족에게 낯선 것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에서 이미 경험됐던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시대의 구족, 배달나라 시대의 구려, 단군조선시대의 구환 등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띠면서도 여러 부족 또는 여러 나라 간 연방적 성격을 지닌
한민족의 역사를 나타낸다. 한민족 세계 평화 선언 공표.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의 나머지 하나는 한민족 세계 평화 선언 공표다. 한민족이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체계로 핵을 보유한 민족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 등 세계에 대해 한민족의 평화를 향한 결기를 확인시킨다는 의미다. 이 평화선언에는 크게 두 가지 실천의지를 담는 것이다. 하나는 한민족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국한의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 한민족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의 동결 및 수출 등 핵확산 원천 거부 등 핵의 평화적 운영 약속이다. 또 하나는 앞에 두 가지를 제도적으로 짓밟지만은 한민족의 영세 중립국화다.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영구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을 공표하면서 한민족 최고의 경전 천부경이 품은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이 하나다의 우주섭리와 그 실천강령인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민족훈을 되새긴다. 천지인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내가 곧 하늘이고 땅이다. 내가 곧 하늘이고 땅이다. 너와 내가 곧 하나다. 라는 우주 섭리를 깨우친다. 따라서 온 인류가 하나일진데 하물며 단군의 DNA를 같이 이어받은 남북한 한민족이 어찌 둘로 갈라진 분단의 세월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 천지인 섭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한민족 성조 환인 환웅 단군의 뿌리 가르침인 홍익 인간의 실천 강령을 자연스럽게 잉태한다. 너와 나, 남북한, 온 인류가 하나이니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한민족 통일도 세계 평화도 한민족 나아가 전 세계 인류의 당위적 소명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핵민보는 8천만 한민족의 이름으로 한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을 세상을 향해 선언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한다.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을 남북한 정상이 하나로 만나 하늘에 고하고 땅에 고하고 세상에 고하는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선 자칫하면 한민족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정도의 제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통찰에 모두가 공명할 수 있기를. 끝내 미국이든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대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실행하려 한다면 최소한 남한 대한민국은 평소 평화를 주창한 그대로 대통령도 일반 대중도 너나 없이 광화문 세종대로에 들어 눕든 한강에 투신하든 전쟁 노 평화 예스 통일 고의 민족적 봉기에 나서기를. 환기 9219년, 개천 5919년, 단기 4355년, 서기 2022년 10월 27일, 음력 개천절,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추진본부.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미국과 북한 남한 정부에 대한 호소 명령문을 우리 핵민보원 김시원 운영본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 미국, 북한, 남한 정부에 대한 호소 명령문. 2022년 10월 27일 오늘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 추진본부 이하 핵민본은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민족운동진영을 대표해 8천만 한민족의 이름으로 한민족의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을 세상을 향해 선언하면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남한의 정부를 포함한 지배 세력에 대한 호소 명령문을 발동한다. 이 호소 명령문은 한민족의 홍익 통일과 세계 평화의 길에 동참할 때 호소의 뜻에 머무를 것이나 그 길을 거부할 때는 한민족의 거적적 인중 공개에 깃발을 올리는 명령으로 화할 것이다. 한민족의 홍익 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 이중 특히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는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역설적으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음을 각자의 차선이 하나로 모이면 모두의 최선이 되는 이치를 미국과 북한 남한의 지배 세력이 통찰하기를 각별히 호소한다. 미국에 대한 3대 호소 명령문.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대해 호소 명령한다. 미국은 세계 평화의 수호자임을 자임한다면 하나,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를 허용하라. 하나, 한민족의 일국가 이체제 3정부 구축을 허용하라. 하나,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민족 세계평화선언 공표를 허용하라. 북한에 대한 3대 호소 명령문. 한민족의 성조 당군의 홍익 DNA가 하나로 관통하는 북한에 대해 호소한다. 북핵은 핵 부유가 자유권 차원임을 자신한다면 하나,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를 수용하라. 하나, 한민족의 일국가 이체제 3정부 구축을 수용하라. 하나,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민족 세계평화선언 공표를 수용하라. 남한에 대한 3대 호소 명령문. 한민족 성조 당군의 홍익 DNA가 하나로 관통하는 남한에 대해 호소 명령한다. 하나,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에 나서라. 하나, 한민족의 일국가 이체제 3정부 구축에 나서라. 하나,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민족 세계평화선언 공표에 나서라. 환기 9219년, 단기 4355년, 서기 2022년 10월 27일 음력 개천절
북계 남북한 공동관리 번민족 추진본부 모두 함께 올렸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들어라. 이어서 핵민본의 향후 활동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족언론 환타임스를 중심으로 범민족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일반 대중의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모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 평화 3대 방향에 공명하는 제 세력을 모두 규합시켜서 말 그대로 전진대회를 규모 있게 대대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진대회는 명칭은 전진대회로 붙였지만 우리의 이 선언의 뜻을 같이 하는 핵심 멤버들의 결기를 다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하고 공표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규모 있고 폭발적인 전진대회는 반드시 남한의 뜻을 같이 하는 제 세력과 함께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과보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 오프라인, 물론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요. 오프라인 차원으로 어떤 재결집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후순위이고 본질적으로는 여론전, 공중전에 집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를 위시한 한민족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은 우리 한민족의 자주통일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든 동지들이 이 뜻을 흔들림 없이 품고 한 걸음 걸음 나가시면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전진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임순아 통일광복민족회의 공동의장님이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만세삼창의 내용은 전쟁 노,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한테도 쉽게 당할 수 있게 했는데 자 모두 자리에서 읽어주시고요. 전쟁 노, 평화 예스, 통일 고입니다. 자, 주제는 가자! 북핵 남북한 공동관리로 전쟁 노! 전쟁 노! 만세! 만세! 전쟁 노, 만세! 만세! 평화 예스 만세! 만세! 통일 고! 만세! 만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귀한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크게 자부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돼서 걸음걸음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전진대회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진영 촬영에 이제 아니 잭슨포도 자 모두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우리 총장님 좀 자 학생들은 말을 앞으로 오세요. 자 다들 나오세요. 배치하겠다.
구경 하면은 세계로 알 구호 정하세요. 구호. 천구경 조국에는 평화. 평화. 자, 조국에는 통일. 아 그래. 인류에는 평화. 다시. 다시. 조국에는 통일. 통일. 인류에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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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맞는다. 다시. 그래서. 조국에는 통일한 우리는 조국에는 평화로. 아니 조국에는 하면은 우리가 아, 통일 이렇게 해야지. 자. 조국에는 통일! 인류에는 평화! 세계에는 전쟁. 전쟁로. 어, 전쟁로. 아, 평화 통일이 문제인데 뭐 전쟁 안 했어요. 평화. 전쟁로! 전쟁로! 우리 사회가 전쟁 우리가 노! 네, 그래요. 평화 예스! 예스! 다시. 전쟁은 전쟁 노! 평화 예스! 오케이! 통일 고! 전쟁 노! 평화 예스!